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통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대체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데일리와 KG제로인은 오늘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제5회 글로벌 대체 투자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컨퍼런스에는 곽재선 이데일리 회장, 이익원 이데일리 사장, 한수혁 KG제로인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경기가 침체하면 침체한 대로 대체 투자의 기회는 많아집니다. 틈새 시장을 찾아 남들이 하지 않는 투자에 한 걸음 나간다면 분명히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올해는 대체 투자, 다시 짜는 전략이란 주제로 참석자들은 글로벌 대체 투자 현황과 전망, 혁신 대체 투자 기법 등을 논의했습니다.